국내 최초 시내 면세점인 동화 면세점이 경영권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동화 면세점은 지난해 12월 18일 호텔신라가 매도 청구권을 행사한 주식 35만 8,200주에 대한 처분 금액을 반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화 면세점은 가산금 10%가 추가로 붙은 788억 원의 처분 금액을 내달 23일까지 호텔신라에 갚아야 합니다. 동화 면세점은 최근 루이비통, 구찌, 몽블랑 등 명품 브랜드의 철수가 잇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권 4장이 더 발급됨에 따라 올해 동화 면세점의 경영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란 예측입니다.